배민? 배달? Delivery? 배달. Oh, yeah. It's right. Yeah. Oh, that's okay. Yeah. So, we are close. We met. Yeah. We met the first time. It's actually hard to evaluate by myself, but I've always thought it's neither bad nor good. If we're too obsessed with perfect pronunciation or perfect grammar, it makes it really hard to learn English. So let's just take it easy. Joshua came back on Friday. How do you feel? Good. It's good to see you. Oh my god, it's so hard. It's like 20 minutes. 20 minutes? It's not that bad. 물론 제가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는 외국인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어가지고요. 저보다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저는 초보자분들을 타겟으로 제가 어떻게 영어를 그래도 조금 말할 수 있게 됐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으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내가 문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단어도 좀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 그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서 영어 실력을 올려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준비만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게으르기 때문에 뭐든 작심삼일이라고 해야 되나? 문법 인강도 완강 해야지 생각해놓고 한 3강 정도 맨날 앞에 그 비동사만 훑다가 집어치워버리고 또 단어장도 여기 앞에 막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만 열심히 외우다가 내팽겨쳐버리고 이러다 나는 평생 준비만 하겠다. 아, 그냥 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깨보자, 말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집 앞에 있는 영어회화 카페 싼 데로 갔거든요. 원어민 친구들이랑 그냥 1대1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영어 공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글로벌 쉐어하우스라고 영어회화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랑 같은 쉐어하우스를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어차피 하루에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서는 영어가 안 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 쉐어하우스에서 한두 달 정도를 살았었어요. 따로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을 공부하진 않았고 그냥 막 뱉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바디랭귀지 써가면서.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서 맨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너무 짧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좀 답답해가지고 이때부터 아, 영어 단어를 공부해야겠다. 중학교 영어 단어. 네이티브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엄청 어려운 수능 경영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국말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저희가 캐주얼하게 말하지 엄청 어려운 단어로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외우는데 1년 걸렸거든요. 아, 물론 제가 게을러서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영어 공부하지 않았어요. 바쁘면 한 단어씩 외우고 갑자기 삘 받을 때 한 몇 장씩 읽고 하다 보니까 1년이 걸리더라고요.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중학교 단어장, 중학교 수준의 단어장들을 외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강추하는 드라마. 이게 빅토리어스라는 드라마인데 한 개당 러닝타임이 20분 내외여가지고 그냥 편하게, 재밌게,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서 저는 이거를 밥 먹을 때 봤어요. 대본을 보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쓰고 외우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너무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제가 좀 들었던 문장들이 있는데 헤일리쌤의 영어 쉐도잉 100문장 진짜 진짜 좋아요. 친구들이랑 놀 때 많이 들었던 문장들이 다 여기 있더라고요. 아, 요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오 하면서 여가 시간에 좀 많이 봤었어요. 얼마 전부터는 리얼리티 쇼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공부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공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크립트를 뽑아가지고 모르는 단어 이렇게 밑줄 치고 좋은 표현들을 제가 형광펜 치면서 진짜 공부하듯이 보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건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냥 연애 리얼리티 쇼라서 재밌을 것 같아서 우연히 진짜 들어갔다가 보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이 리얼리티 쇼 자체가 1대1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원어민들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We're cut from same cloth 이런 문장이 있으면 직역을 하면 같은 천에서 잘려져 나왔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리얼리티 쇼에는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원어민들이 쓰고 내가 한번 뜻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책이 있어요. 저는 진짜 공부 방법이 거꾸로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영어 관련된 것들을 제가 접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영주권을 따려면 영어 시험을 하나를 쳐야 돼요.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법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Grammar in Use라는 문법 책인데요. 토킹은 가능한데 내 말들의 체계가 없다고 느껴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에 I am doing versus I do 이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 차이점을 몰랐어요. 그냥 소통을 위해서 말을 했지. 아, 내가 상당히 잘못 말을 하고 있었구나.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법이 조금 더 흐름이 자연스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왜 이 책을 사람들이 좋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영어 공부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킨 건데 제가 말을 하고 보니까 정확하게 영어 공부법이라고 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 공부가 크게 별 게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아도 막 뱉으면서 느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제가 진짜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이랑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기본적인 문장들과 영어 단어를 외우시면 진짜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완벽하게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과 의사소통은 할 수 있었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어 공부법이라고 사실 말할 것도 없어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요. 저와 같이 게으른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들. 안녕.